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부터 볼까요? 자, 그 1번과 2번 문제 중에 1번은 약간은 중요도가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2번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개발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리자면 개발이라는 단어는 택지를 조성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조성된 택지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포함하죠. 조성하는 것은 이제 토지 자체를 계량한다 그래요. 건물을 이제 건축하는 것은 공간을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는 인간이 주거 생활을 하든 또는 쇼핑을 하든 또는 뭐 제조 활동을 하든 아니면 레저 활동을 하든 이런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조성하고 건축하는 것만 말하지는 않아요. 최근에 그 제정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이란 쭉 설명하면서 문장이 긴데요. 공급하는 것 이렇게요. 그러면서 시공은 제외, 이렇게. 시공하는 거는 제외하고요. 공급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급하느냐.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 들어가고요. 건물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것. 요것도 들어가고요. 공작물 설치도 들어가요. 이거는 공간 창조는 아니죠. 공작물 설치는 공간 창조라고 하긴 조금 그렇죠. 아무튼 공작물 설치도 공급해서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작물 설치해서 공급하는 것도 개발. 근데 이거는 뭐 새로 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건데 새로 하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건물을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이나 또 뭐가 있죠? 건축법에서 위에서 내려올 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 밑에서 올라갈 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 거 뭐예요 그게? 용도 변경 안 해요? 맞죠? 자산 전문 용교 근주 그 있잖아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 근지 긴지 그가 그 밖에 그거요. 그 밖에가 기타니까 기해도 관계없어요. 그해도 되고 기해도 되고 아무튼 이 용도병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존에 있던 거죠. 기존에 있던 거를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게 새로 하는 개발만 개발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를 저렇게 바꿔서 공급하는 것도 개발이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개발의 뜻만 좀 하고요. 자, 그 위험. 아까 법시비 이런 위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으로 주로 예상되는 수요의 감소 가능성 또는 공급의 증가 가능성을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 맞죠? 이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죠. 이러면 이제 수익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다음에 2번 시장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장성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장 연구의 일환으로 흡수율 분석이 있다. 흡수율은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흡수됐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흡수 분석 이렇게 해서 흡수율 분석이 있고요. 흡수 기간 분석이 있어요. 흡수율 분석은 지난 1년간 또는 지난 1개월간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많이 될수록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죠. 이거는 흡수기간은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 기간이에요. 자, 얘는 짧을수록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은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흡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3번의 흡수율 분석은 유사 부동산이 향후 1년 동안 얼마나 흡수될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과거 분석이에요. 지나간 걸 분석하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 목적은 뭐고요?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4번의 흡수율 분석은 그 결과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시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 연구와 흡수율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정답은 3번이고요. 지금 이거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흡수 분석이 있지만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뭐 있죠?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 비용 위험이 아니고 법적 위험이죠.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 있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넘어가시면은 그 3번 문제에서는 5번 지문만 좀 보겠습니다. 자, 5번 지문에 3번의 5번 지문에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의 착수 전 또는 초기에 매수자를 확보하면 시장 위험은 감소하고 수익은 높아진다. 개발업자가 초기에 매수자를 확보하면 이 초기는 위험도가 높은 상태예요, 낮은 상태예요? 위험도가 높은 상태죠. 그러면 매수인한테 비싼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초기에는 싸게 분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익은 크지가 않은 거죠.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게 위험은 점점 내려가고요.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초기는 어떻습니까? 초기는 위험은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낮은 상태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자기 이제 중계하러 가야 되겠대. 중계해서 오픈했는데 놀러 오라 했는데 이제 뭐 놀러 갈 시간이 있어야죠. 중계를 한참 하다가 이제 개발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둘째 형님인가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이렇게 부동산을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했었거든요. 그 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둘째 형님이 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이런데요. 초기에는 좀 이렇게 그 싸게 분양을 해서 대출금이 어느 정도 회수될 때까지는 빨리 회수가 되게 하려고 조금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금이 이제 상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기를 조금 늦춘대요. 시기를 늦추는 거죠, 이렇게. 시기를 늦추면서 가격을 약간씩 이제 조금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을 적절히 이제 균형감 있게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아예 회사 보유분으로 계속 끝까지 갖고 있는 것도 있대요. 다 팔지 않고. 그러면 이제 새 놓는 거예요. 회사가 새를 놓는데 그냥. 그러다가 이제 더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이걸 이제 안정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수백억 막 대출받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선생은 이제 지금 40대 중반인가? 근데 중개하다가 자기 형님이 그걸 하니까 자기도 이제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자기는 빚이 막 100억대라면서 막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빚이 100억대라고. 그게 자랑이지 뭐. 그죠? 빚이 100억이라면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이 중개를 하시다가 여러 다른 분야로도 많이들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경매 쪽으로 더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중개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개발 쪽으로 함께 해요. 중개도 하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중개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예, 저는 계속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처음에 초창기에 저한테 배워서 합격해서 나갔던 사람들은 지금 벌써 다른 일들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원래 저도 꼭 합격해야 돼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미 다른 막 개발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발전하는 것 같고요. 저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1월 달에 시작해서 이제 이제 처음 아는 사람들 알아요, 그래요, 막 이렇게 이렇게 옹알이하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을 매년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나요? 아무튼 자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좀 보시고요. 자, 4번에 부동산 개발 단계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시장성이 있냐 없냐.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물건을 내놨을 때 시장에서 충분히 팔려나간다 이 말이죠. 다음에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대체로 그렇잖아요. 우리 왜 그 건물 지을 때 보면 초기 단계부터 분양한다고 이렇게 써 붙이거나 또는 뭐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입점 확정 뭐 이런 것도 본 적 있지 않나요 혹시? 이렇게 플래카드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왜 붙여 놓을까요? 그런 데가 자리를 잡잖아요. 그런 데가 자리를 잡으면은 그런 데를 이제 그런 임차인들을 정박 임차인이라 그래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임차인을 정박 임차인이라 그래요. 배가 정박한다 할 때 그 정박이에요.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죠. 그래서 정박 임차인을 영어로는 앵커 테넌트라 그래요. 앵커가 닻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 뉴스 할 때 그 앵커 그것도 이제 앵커지만 단어는 같은데 뜻이 다른 거죠. 그 앵커 테넌트가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에 그런 앵커 테넌트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유동 인구가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옆에 세를 얻게 되면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분양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박 임차인을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에 나오는 거죠. 3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개발 사업 초기에 정박 임차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매장형 부동산의 경우 적절한 임차인 혼합이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상가는요. 베이커리가 하나 들어오면 다음에는 베이커리하고 계약 안 해요. 같은 상가에 베이커리가 두 개면은 치열하죠. 그러면 이제 세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죠. 장사 안 되면은. 그러니까 임차인을 적절하게 이렇게 혼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죠. 다음에 5번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말도 안 되는 게 정답이죠. 이런 게 실전에 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전에 다 이런 지문이 정답 지문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설마 이게 정답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함정 파는 거예요. 스스로. 다음에 그 5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타당성 분석에 대한 건데요. 7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연구하여야 할 요소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지역 경제 분석이란 지역 시장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맞죠? 우리 GCC 타투하죠. 지역 경제 분석은 그 지역의 전반적인 걸 다 살펴보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투자 분석하죠. 지역 경제 분석은 전반적인 걸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인구,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인구예요. 인구만 보면은 벌써 인구 몇만 명이다 그러면 아 거기 뭐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다 이 답이 나옵니다. 인구 몇만 명이다 그러면 아 뭐가 몇 개 정도는 되겠구나 나오는 겁니다.
인구로 다 결정이 나요. 인구 10만 명이면 대형 할인 매장 하나 정도, 인구 30만이면 백화점 하나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백화점 몇 개죠? 한 3개 되나요? 여기는 한 3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3개? 여기 3개 맞나요? 네, 그 정도가 적당해요. 인구 보면 딱 나와요, 이게. 세 볼 필요도 없어요. 세 볼 필요도 없어. 딱 인구 보면은 예, 몇 개 정도면 적당했구나. 예, 더 이상의 어떤 이 적이 안 나오면 사람 머릿수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30만이 조금은 작은 편이에요, 사실은. 30만이. 조금은 작아요. 백화점 하나가 들어서기에는. 예, 근데 이게 대도시 근처에 30만이면 안 돼요. 대도시 근처에 30만이면 대도시로 사람들이 가버리기 때문에 예, 백화점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최소 요구치가 만족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대구 옆에 경산이 붙어 있잖아요. 30만 돼요. 백화점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부산 옆에 양산이 붙어 있어요. 거기도 한 30만 좀 더 되거나 할까요? 그 백화점 안 돼요. 근데 저 서부 경남 진주 있죠, 진주. 진주는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주변에 큰 도시가 없어. 걔가 제일 큰 도시예요. 오히려 주변에서 오죠. 시골에서. 그러면은 30만이라도 돼. 이런 식이에요. 거제. 거제가 25만, 26만 이에요. 근데 소득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거의 30만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는 예, 백화점이 하나 있어도 돼요. 근데 그 가격이 놓여졌잖아요. 그 가격이 놓여지면서 부산으로 가기가 쉬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별로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큰 데로 빨려나가기 때문에. 예, 이 거제를 가기도 쉬워지지만 거제에서 빠져나오기도 쉬워져. 그러니까 교통도 중요한 거예요. 교통. 그러니까 인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구도 인구지만 소득 수준도 있잖아요. 소득 수준. 그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산업이죠. 거제, 울산, 조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을 봐야죠. 고용 상태. 뭐도 봐야 되고요. 교통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게 지역경제분석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부동산 수혜에 영향 미치는 걸 다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시장 분석에서는 예,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이죠. 내가 아파트를 개발하고자 하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급 분석. 오피스텔을 개발하고자 하면은 오피스텔에 대한 수급 분석. 이거예요. 이건 전부 다 알을 하지만 여기는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급 분석. 이거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 맞추는 거죠.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개발되는 그 물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시장 분석과는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대상 개발 사업이 주변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매매나 예, 임대가 잘 되려는지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때는 구체적으로 돈 계산하는 거예요.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요. 그걸 여기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경제성 분석 그래요. 두 단계로 나눌 때는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다섯 단계로 나눌 때는 GCC 타투. 이 순서를 물은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 수지를 측정하면은 결국 이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익성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순순에 이런 것들을 봐서 이놈이 0보다 큰지 작은지, 1보다 큰지 작은지, 요구 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 이게 더 커야 이제 수익성이 있는 거죠. 순연가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분석을 해서 예, 투자 분석에서 이제 최종 결정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위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 개가 다 좋아 보여요. 여러 개가 다 좋아 보이는데 갖고 있는 자금이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개밖에 못해.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놈 한 놈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최종 결정 내는 게 투자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 타당성 분석에서는 법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다 있어요. 법, 경기가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이렇게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서 따로 이거를 타이틀로 끄집어낸 거예요.
경제 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다음에 7번에 2번 지문 시장 분석 맞죠? 시장 분석이란 시장 경내 특정 유형별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분석하는 거고요.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이죠. 이게 얼마나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경쟁력 분석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란 개발 사업에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 수익이 있는지 수익성 분석이죠. 그래서 그 키워드 맞고요. 다음에 5번 투자 분석이란 대체 투자안 중에서 최종적인 투자안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투자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포함된다. 자, 요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역 경제 분석이 토대가 되는 분석이에요. 지역 경제 분석을 한 후에 이게 토대가 된 분석을 한 후에 무슨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시장 분석을 하죠. 자, 그러면 시장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여기에서의 분석된 정보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이 끝난 뒤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단계의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은 끝냈고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투자 분석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GCC다. 또 이게 피라미드 쌓아 올리듯이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낫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이제 8번, 자, 9번 요거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하고 나중에 경제성 분석 맞죠? 다음에 이번에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과 개발 유형, 이런 거 다 살펴보죠. 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분석하고요. 다음에 시장 분석에서는 공급 부동산을 차별하고 수요층을 세분화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부분 시장의 상황을 분석한다. 수요층은 세분화한다 그러죠. 마케팅에서도 나오죠. 수요층은 세분한다. STP 하지 않습니까? 그 STP 할 때 그 세분화예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부분 시장 상황 분석, 그게 시장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대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게 틀렸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하는 것은 시장 분석이죠. 그다음에 5번은 수익성이 있는지 보는 거 맞고요.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9번의 경우는 경제성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어요. 경제성 분석이 요거지 않습니까? 경제성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 걸 찾는 거죠.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계산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서 결정 내리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추계한다. 비용 추계하는 건 나가는 돈 아니에요. 수지. 계산해야 되죠. 그다음에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이건 의사 결정할 때는 필요할 수 있죠. 시장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또 까먹으셨나? 투자 가치가 더 커야 채택하는 거예요. 투자 가치. 이게 주관적 가치고 이게 객관적 가치예요.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면 사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하고 해도 내가 봐서 괜찮아 보이면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1억인데 내가 봤을 때는 2억은 돼 보여. 그럼 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과가 천 원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2,000원은 돼 보여. 사요 말아요? 그럼 사야죠.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보면 사는 거죠. 이런 의사결정하는 거는 여기 들어가야 되죠. 여기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분석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시장 분석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및 수년가법, 이것도 의사결정할 때 들어가죠. 순순히 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1보다 큰지 작은지.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분석은, 자, 이 수지 분석, 현금 수지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 순순에는
얘네들 원칙적으로 세후소득이에요. 세후소득 계산하려면 그 앞단계에서 뭐를 거쳐와야 돼요? 세전소득을 거쳐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전현금수지분석을 거쳐서 올 겁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1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11, 12, 13, 14번은 원래는 좀 중요도가 좀 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LQ 계산은 예, 지난해 출제가 됐고요. 예, 원래는 뭐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예, 그 계산 11번, 12번은 뭐 예, 해설을 좀 봐서 예,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13번에 입지 계수와 경제 기반 분석에 대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입지 계수를 통해 예, 해당 지역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LQ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LQ가 1보다 크면 뭐예요? 1보다 크면 수출, 기반 산업이죠. 기반 산업. 1보다 작으면 수입 산업이고, 1과 같으면 자급자족 산업이에요.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기반 산업, 이렇게요. 자, LQ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지역은 이 업종에 특화되어 있구나,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출제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이론적으로 출제된 게 지금 아주 오래됐어요. 계속 그 한 10년 동안 계산 문제로만 거의 출제됐어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이론으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기반 산업 비율이에요. 기반 산업 비율. 기반 산업 비율 분의 1 이렇게요. 자, 여기 만약에 어떤 지역에 LQ가 1보다 큰 산업을 찾았는데 그 산업이 20%더라. 그러면 0.2분의 1 이렇게 돼요. 기반 산업의 비율을 찾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0.2분의 1이면 5죠. 이 5가 바로 경제기반 승수라는 거예요. 이 경제기반 승수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요 수출 기반 산업 있죠. 기반 산업의 일자리가 1% 올라가면은 그 지역 전체 일자리가 1 곱하기 5%만큼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일자리 창출 효과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공장이 들어섰다. 그 공장에 일자리가 100개짜리 공장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면 그 공장의 일자리 100개만 늘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예,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제 식당이나 이런 다른 일자리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겠죠. 바로 그런 효과를 따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 경제 기반 승수로 파악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기반 산업 일자리 변화가 지역 전체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 하나당 평균적으로 딸린 식구가 몇 명 있다 이러면은 기반 산업 일자리 변화가 지역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부동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예, 이런 것의 출발이 LQ예요. LQ를 알아야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분석이 이제 경제 기반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을 보면은 예, 그 특화도를 알 수 있고요. 다음에 2번에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해당 지역 기반 산업의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는 커진다. 자, 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요거예요, 요거. 요 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이 분모가 커지면 이 값은 작아진 거죠. 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반비례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의 입지 계수를 통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의 비율을 파악함으로써 경제 기반 승수를 알 수 있고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문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기반 분석은 고용 인구 변화가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다 그거 그런 걸 감안해서 다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일자리가 15,000개인가 뭐 20,000개인가 이렇게 뭐 산하단체하고 이렇게 오면 그 직접적으로 그 식구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먹고 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식당도 있어야 되고 옷가게도 있어야 되고 신발가게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세탁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올 건지에 대한 예측이 있죠. 그러면 그 세탁소가 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기 몸만 오는 게 아니고 거기도 식구들이 오니까 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올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통계 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 센서스. 그러니까 가구가 몇 가구 정도 올 거니까 그 가구 한 개당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이렇게 해서 학생은 얼마나 오겠구나, 중학생은 얼마나 오겠구나. 근데 이제 예측이 틀려버린 거죠. 어떻게 예측이 틀렸을까요? 예? 어떻게 예측이 틀렸는가 하면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안 내려왔어요. 고등학교는 잘 전학을 안 해요. 중학교는 조금은 해. 초등학교는 당연히 와. 유치원도 당연히 와. 그러니까 인구 구성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안 오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젊은 쪽에 속해요. 세종시가. 저는 그중에 높이는 데 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균 시치를 올리는 데 기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유치원, 초등학교가 부족한 거예요. 중학교는 조금 부족한 상태, 고등학교는 남는 상태. 그래서 처음에는 고등학교 교실을 초등학교에서 빌렸었어요. 고등학교 교실을. 그리고 거기 특성화 학교 이렇게 있는데 그 특성화 학교는 뭐 영어 특성화 학교, 뭐 과학 특성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영어 특성화 학교 하면은 랩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청각 이거 랩실. 근데 없어요. 교실이 부족하니까 교실을 먼저 해야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더 여유 공간 없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학교를 부지를 더 이상 구할 수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올려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가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예측이 잘못된 거죠.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이 인구 구성이 그렇게 됐어요. 평균적인 인구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324쪽으로 넘어가서 14번은 여름 옷이 되고요. 자, 16번부터 15번은 여름 옷이고 16번부터는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에요. 그 민간 개발 방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형질 변경 등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다. 맞나요? 단순 개발은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인 개발 방식 맞고요. 그다음에 등가 교환 나왔네요. 등가 교환 방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담한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방식이다. 자, 이 등가 교환 방식은 여러 가지로 세분이 될 수 있어요. 그 말 그대로 보자면은 이제 같은 값으로 나눈다 이런 의미죠. 등가가 뭐예요? 등가가 같은 값이란 얘기죠. 이제 4억짜리 토지가 있고요. 개발업자가 6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자, 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돼 있던 토지죠. 100% 토지 소유자. 자, 그냥 일단 분리를 해서요. 이 건물 누구 돈으로 지었어요? 개발업자 돈으로 지었죠. 그럼 자, 이 건물 명의를 개발업자 명의로 한다고 쳐보세요. 요거 땅은 토지 소유자 거, 건물은 개발업자 거. 됐나요? 자, 여기에서 등가 교환을 한다. 공유 지분으로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유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4억에
60%예요. 4대 6으로 나눠야 되니까. 4억의 60%를 누굴 주는 거예요? 개발업자를 주는 거죠. 토지에. 그다음에 건물의 40%를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60% 얼마? 여기에 40% 얼마? 똑같죠, 이게? 그럼 바꾸는 거죠. 토지에 60% 주고 건물에 40% 받고 그 지분 등기를 하면 되겠죠. 토지 등기부에 4대 6으로 토지 소유자가 4, 개발업자가 6, 건물 등기부에도 토지 소유자가 4, 개발업자 6 됐잖아요. 이게 뭐 등가 교환 됐잖아요. 그럼 토지는 토지든 건물이든 4대 6이 됐잖아요. 이게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원래 의미에.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하는 거는 분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요. 분양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제 같이 함께 소유하고 이제 세 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요거를 분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양하면 뭐가 들어와요?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죠. 그럴 때는 분양 수익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돼요? 그때는 분양 수익금을 4대 6으로 나누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 면적을 4대 6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4대 6, 4대 6. 예, 면적을 나누든 분양 수익금을 나누든 저렇게 공유 지분 등기를 하든 4대 6으로 나누는 거죠. 자, 이게 등가 교환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의 특징은 뭐예요?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하죠. 예, 그리고 신탁사가 예, 건설 단계 부족자금을 다 조달해야 되죠. 예, 맞고요. 그다음에 컨소시엄 구성은 예, 주로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이나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의 목적으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이 예, 이루어지죠. 예, 맞고요. 그다음에 5번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는 건설 회사이다. 말도 안 되죠. 자체 사업일 때는 이익 귀속 주체도 다 토지 소유자죠. 됐고요. 17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 주시고요. 다음에 18, 19번 중에서는 19번을 좀 볼까요?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으로 작정한 것은 기업의 개발 신탁에서는 또는 이제 토지 신탁이라고도 하죠.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면 누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죠. 틀렸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자력개발을 하든가 위탁, 사업위탁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니은 등가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수여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건축한 건물의 건축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자금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 유형이다. 맞죠? 투입자금 비율로. 그다음에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관리 능력이 충분하다. 이건 뭐예요?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자기가 직접 하면 되죠. 예, 틀렸죠. 사업위탁 방식 틀렸고. 그다음에 신차지 방식. 자, 차지 방식 나왔네요. 차지 방식은 땅을 빌리는 방식이죠. 땅을 빌리는 방식에서는 그 빌린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빌린 대가가 뭐예요? 임대료죠. 임대료. 그 임대료를 신차지 방식은 계약 기간 중에 지대를 지불합니다. 계약할 때 받는 거 없어요.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도 받는 거 없어요. 계약 기간이 길거든요. 사실은 한 10년 15년. 예, 부동산 개발해서 그걸 회수하는 거니까 이게 10년 15년 길단 말이에요. 그 긴 기간 동안 임대료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건물 짓는데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주고 있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그 임대료에서 얻는 수익은 또 자기가 챙겨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 빼고. 자, 근데 종료됐을 때 아직 건물이 쓸만한 건물이 남아있죠. 자, 이 건물은 개발업자 돈으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정당하게 다 임대료 다 줬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개발업자 거죠. 그러니까 종료가 됐을 때 이걸 공짜로 주관하면 안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받고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상으로 양도해요.
유상으로 양도. 근데 구차지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계약할 때 권리금을 주고요. 이때 받는 거 없어요.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 받는 게 없어요. 대신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은 건물을 공짜로 받는, 공짜로.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신차지 방식 요거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미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맞고요. 다음에 20번, 21번 중에서는 21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BTO, BOT 이런 거죠. 예, BTO, BOT. 자, 이거는 BTO, BOT 다 O가 들어가 있죠. BLT, BTL 이거는 L이 들어가 있고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얘는 O고 얘는 L. 얘는 운영을 하는 거고요. 얘는 리스, 임대하는 거, 임대. 임대료 받는 거, 임대료. 운영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이거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고요. 이때는 징수 못하는 경우. 예,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민자고속도로예요. BTO는 민자고속도로가 많고 이게. BOT는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 역사예요. 영등포 역사가 아직 꽤 남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올해가 마지막 년도래요. 넘기는, 이 넘기는. 예, 그래서 뭐 더 계약을 연장시켜 주느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자, 이게 BOT. 자, 지금 그 영등포 역사에 그 입점한 그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 임대료 수익이 상당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91년도에 지었다네요. 영등포 역을. 지금 그 민자 역사를. 제일 예, 그래도 91년이면 엄청 오래됐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 영등포역을 가볼 일이 별로 없어서 서울에 살면서도 그래서 그랬는가 하여튼 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영등포역을 1987년도인가 그 당시에 그 대학 시험 쳐놓고 이제 전국 일주한다고 예, 이제 강원도를 돌아와서 이렇게 서울에 와서 그날 하루 동안 이제 서울대도 갔다가 연대도 갔다 이제 원서도 살 겸 1985년이네 그게 85년도에 예, 그날 이제 생전 처음 서울이라는 데를 온 거예요 제가. 예, 보따리 들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근데 이 생전 처음 서울이라는 데를 왔는데 아, 정말 야, 서울이라는 데가 이런 데야? 뭐 이런 이제 예, 그 기대로 이제 서울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열차가 6시 반에 이제 출발이면 한 6시쯤이나 됐을 거예요. 날이 이제 좀 어둑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쁜 아가씨가 내가 이제 영등포역에 서 있는데 막 다가오더니 아 시간 좀 있니?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속으로 막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네. 그래서 땀이 굉장히 뿌듯했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말을 하면은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딱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더 뭔가를 얘기를 하려다가 머뭇하더니 그냥 가요. 예, 그래서 아니 저 이쁜 아가씨가 왜 말 더 걸지 왜 그냥 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울이제 학교 단일로 왔잖아요. 그 시간대에 가기만 하면은 이제 아가씨들이 와서 시간이 있냐고 묻는 거죠. 예, 놀다 가라고. 놀다 가라고. 30분은 너무 짧았던 거예요. 아무튼 그 기억밖에 없는데 그게 벌써 민자 역사 한 지가 벌써 그렇게 됐나 봐요. 아무튼 이게 BOT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을 민간 자본으로 하고 이거는 이전을 먼저 하죠.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징수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먼저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전을 하고요. 근데 요거는 징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 아파트 같은 거,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용하는 사람한테 그 짓는데 들어간 돈 달라 할 수 없잖아요. 군인들이 무슨 여기 정근 다니고 저기 정근 다니는데 무슨 재테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여기 짓는데 돈 들어간 거 달라고 하면 되겠냐고. 이게 안 되죠. 관리비는 줘야 되겠지만 됐나요? 그다음에 이거 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자, 시립 도서관 시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지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민간 자본으로 건설을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거는 계약할 때부터 이 임대료 속에 투입한 자금에 대한 수익까지 몇 프로를 보장하는 그런 임대료를 매달 몇 년간 지불하겠다는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다음에 BOO 하는 거는 own이에요. own. 소유하다예요. 소유하다.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소유하면서 운영해서 이 수익을 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은 21번에 BOT 했죠. BOT니까 운영하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죠. 그래서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속. 틀렸죠.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속되는 것은 BT죠. BT. 그래서 BTO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의 BLT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주무관청에 리스하고 BL 맞죠? 리스 기간 종료 후에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한다. BLT 맞죠? 니은은 맞아요. 다음에 디귿의 BTO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 BT는 맞고요.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낸다. 이거는 BTL이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리얼의 BTL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운영을 통해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네요. 이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운영을 통해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BO죠. 그다음에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설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에 기속시킨다. BOT가 되는 거예요. 틀렸고요. 미음이 오는 거죠. BO.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이건 맞고요. 니은과 미음이 맞는 거네요.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공용 개발과 뭐 매수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남아 있는데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